자 여러분, 네, 송지효 씨가 준비한 MT 코스가 마음에 드시나요? 아니 끝만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, 진짜. 이것만 좀 없으면 살 것 같아요. 아, 네. 모두 하나가 되었죠. 자 이번 코스는 MT의 꽃 캠프파이어 미고사 시간입니다. 미고사? 아이고 늦게 나왔어. 미안해. 오늘 열일해서 고마워. 감사합니다. 네, 미고사 캠프파이어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송지효 씨께서 두 명의 멤버를 뽑아주세요. 그래요. 제가요? 아, 지효는 안 하는구나. 아, 지효도 해야지. 여섯 명인데. 제가 지후배랑 할까요? 네, 제도 오빠랑. 네, 제가 지후배랑 할게요. 오빠랑. 그래요. 알았어, 제 지후배가. 아, 모자모를 고쳐놓든 해야지. 동네 후배잖아, 너. 너무 그러실까봐 끼고 하는 거예요. 와 시선을 피할 수가 없네. 아 이거 이렇게 가까이 눈을. 아, 자 이리 오세요. 어 이거 뭐 눈을 감지 않는 이상 눈을 피할 수가 없어. 자 됐어요. 예. 그럼 먼저 하실래요? 예. 후배 먼저 하세요. 언젠가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회식하거나 할 때 사실 그 내가 제일 큰 형인데 내가 내야 되나? 내가 내야 되나? 아니면 어,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가만 있어야 되나 내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네가 이렇게 먼저 가서 낼 때 내가 석준이 진짜 화장실 매니아 아니야 재석아 내가 낼게 한마디 못하고 네가 내는 거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내가 잘 먹었어 얘기하고 집에 가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 내가 냈어야 되나 후배는 후배네 근데 뭐 네가 아무래도 좀 내 선배고 하니까 아 그럼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어. 하여튼 그게 좀 미안해 잘 쏘잖아요 아 괜찮아 아 그리고 네. 내가 형수하고 형을 소개시켜줬잖아 그러니까. 미안해 미안해 타임인 거 아시죠? 형수한테 미안해 나한테 안 미안하고 형수한테 나한테 미안할걸? 형수한테 잘 한번 형수한테 우리 집안에 디테일한 사람 형수한테 미안할 거야 아니야 형수한테 미안해 그리고 러닝맨 하면서 하여튼 왕코 네가 붙여줬잖아 아 그렇지 왕코라는 캐릭터 내가 지금 연예인 데뷔한 지 20년 넘었는데 그 캐릭터 하나야 아 그래서 고마워 사실 아, 왕코를 고맙게. 떠올리게 해줘서 어, 내가 기억해 2회째인가? 그렇지 그래 야 부끄럽다 형이 좀 코가 크고 맞아 맞아 근데 그날 기억해 그래 이 형은 별명을 붙여줘야 되겠어 코가 커서 왕코 왕코 그렇지 그날 이후로 전 국민한테 왕코라는 아니 진짜 형 지금 라디오도 지금 코디로 그래, 하잖아 코디 코디로 하잖아 라디오도 왕코 DJ에서 그래 코디야. 그래 별명 붙여서 아이 뭐 고맙게 형 먹고 고마워 아니야 어 나는 어 형수가 형이랑 이렇게 어 행복하게 살아줘서 고마워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네가 고마워.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니 형이랑 형수가 이렇게 진짜 고마워, 행복하게 왜? 살아주셔서 우리 집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을걸? 그럼 너무 고마워. 그래 하여튼 뭐 내가 기억나는 게 그 너 빨래골 살고 나 형 가오리 살 때 가오리 살 때 그때 725번 좌석 그렇지 그렇지 만났잖아. 맞아 맞아 그때 사실 우리가 그때부터 알았잖아 아 그럼 오래됐지 네 그래 근데 너한테 이런 얘기 한 번도 못해서 20여 년 동안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할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20몇 년 만에